좌표, 북위 35도 06, 19, 동경 129도 01, 09, 북위 35.105165도 동경 129.019245도, 35.105165, 129.019245. 갑인춘 친정도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있는 조선시대의 글입니다. 2010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103호로 지정되었다. 이 작품은 1734년 2월 9일 영조가 희정당에 나가 친정한 것을 기념하여 도와서 화원에 의해 기록화 형식으로 제작된 8절면 화첩 형식으로 3에서 4면에는 친정을 행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5에서 6면에는 친정 입시 자목이 쓰여 있다. 친정은 왕이 직접 인사행정을 하는 것으로 영조는 즉위 후 대체로 2에서 3년에 한 번씩 친정을 행했는데 1734년 위 친정은 7번째 친정이다. 부산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영조년간 화첩으로는 1763년에 제작된 기연각 시첩, 과 1760년에 제작된 어전준천제명첩 이 있다. 갑인춘 친정도는 어제어필 없이 일포기 그림과 좌목으로 다소 소략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부산 지역에 남아있는 영조년간에 제작된 화첩 중 가장 이른 편이며 기연각시첩에 포함된 화면의 인물 표현이 몇 개의 인장으로 반복 묘사된 대비에 이 작품에서는 세필로 직접 그려졌을 뿐 아니라 건물의 배치와 묘사가 정연하고 안정되어 도와서 화원의 지극히 섬세한 개화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에 기록된 영조의 친정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일치할 뿐 아니라 제작연대와 도와서 제작이라는 제작처가 밝혀진 작품으로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또한 영조대에는 많은 기록화가 제작되어 이른바 기록화의 황금기를 맞은 시대인데 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되어 이후 제작된 기록화의 전범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일 뿐 아니라 궁궐 건축의 변화 모습을 알 수 있어 건축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